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코로나 백신 공급 협상을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70%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화이자 백신의 95%, 모더나 백신의 94.5%에 비하면 면역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백신을 투약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면역 효과가 90%까지 올라가서 화이자나 모더나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격이 싸고 보관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 백신의 국내 생산과 공급을 위한 3차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연말까지는 3천만 명분에 대한 백신을 계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효과 면에서 무난하지만 가격과 유통 조건이 좋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강력하지만 비싸고 유통이 어렵다. 최근 발표된 주요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결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뭐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코로나19가 지구에서 영영 사라지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춘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으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수칙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연말 모임과 야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밤 10시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행 횟수를 20% 줄입니다. 10인 이상 집회도 한 달여 만에 다시 금지됐습니다. 종교시설과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위 10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방역 실시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 외박을 금지했고 콜센터는 직원 절반을 재택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에서 줄을 서거나 포장 음식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합니다. 일상의 쉼표가 코로나 확산의 마침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의 집 한 채나 6억 원이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인터넷 카페 등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25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작년에 종부세로 242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4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종부세가 많이 오른 건 주로 다주택자고 1주택자의 경우 비싼 집을 가진 일부의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부세 몇백 올랐다고 놀라시는데요. 저기요, 집 없는 서민들은요 하루아침에 몇 억씩 오른 아파트값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집값 오르는 건 좋고 세금 오르는 건 싫고 그럼 뭐 종부세 덜 내려면요 이 방법을 강추합니다. 집값 떨어지길 기도하면 되겠네요. 김모 씨는 대구은행 2016년 상반기 공개 채용 입사자입니다. 김 씨에게는 특별한 스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스펙이 대구은행 입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박인규 대구 은행장의 운전기사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높은 학점과 다양한 자격증 피나는 노력은 은행장 운전기사 딸 스펙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씨가 살도 많이 뺐고 채용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러면서 박 은행장은 인사부장에게 김씨를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16년 상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 3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는 2차 필기시험
3차 실무면접, 4차 임원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으나 점수를 조작해서 끝내 대구은행원이 됐습니다. 결국 대구은행 채용비리는 수면 위로 떠올라서 조작 책임자들은 모두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대구은행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누군가는 피눈물을 쏟았겠죠. 우리가 남이가 이 말로 대표되는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인맥 잡초처럼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예정대로 내일 노동법 계약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 대응을 경고했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제거를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다시 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 3일이면 또 우리 아이들 수능 보는 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약자와의 연대라는 걸 민노총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